오랜만에 이 문 밖으로 나오네요. Let's go, let's go. 아, 감독님 오늘 일찍 퇴근하게 해드릴게요. 네. 그리고 새벽 3시. 할머니! 김학순 할머니! 나 진짜 돈도 없고 지금 핸드폰도 없어. 가진 거라고는 이 김학순 할머니 이름 속자 누나, 누나, 종이밖에 없어. 지금까지 맨주먹으로 오셨잖아요. 맨주먹. 나 진짜 맨주먹이야 지금. 아, 근데 사실 너무 피곤하다. 안에 있다가 나오니까 힘들다. 5시까지 오면은 샴페인도 먹을 수 있고 바베큐도 먹을 수 있고 베네핏도 받을 수 있는. 그럼요. 제가 좀 걸음이 빨라요. 스케치북 쓰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내려가면 안 되나? 김학순 할머니 계세요 이렇게? 안녕하세요. 김학순님 안 계시죠? 많은 분 중에 김학순님 안 계시죠? 혹시 김학순님 아세요? 아니요. 아, 모르세요. 이 많은 차 중에서 한 분은 계실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쉬고 계시는데 죄송해요. 김학순 할머니라고 혹시 아세요? 네. 여기서 그렇게 찾으면 못 찾아요. 아, 여기 노인정에 가요. 노인정에? 네, 감사합니다. 네. 와, 진짜 노인정.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저 홍신경이에요. 김학자 순자 성함을 가지신 분을 찾고 있거든요. 김학순? 그런 분은 안 계신데. 진짜? 그러면 지인이나 친구분들 중에 혹시? 없지. 없어요. 여기서 그렇게 하면은 뭐 저기 저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야. 혹시 이런 이름 가지신 분 모르세요? 네. 네. 혹시 아세요? 혹시 아는 이름 아닌가요? 경찰서 가면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? 제가 저 김학순 할머니를 찾고 있거든요. 사건을 따로 접수하시거나 예. 그러셔야만 사람. 뭐 유명한 할머니 혹시 모르세요? 이 동네 그냥 노인정 다 돌아야지 그냥. 부동산. 왠지 부동산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? 네, 안녕하세요. 저 뭐 하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? 예. 저 혹시 예. 이 동네에 김학순이란 이름 가진 분 아세요? 왠지 알 것 같은 표정. 그럼 이제 뭐야 김학순? 네. 그 나이 많이 드신 분이에요? 네. 그러면은 네. 노인정에. 노인정에 여기 계세요? 아니 물어봐요. 그 이름을 제가 많이 들어서 여기, 진짜? 여기 들어보셨어요? 네, 들어봤어요. 그래요? 여기 저 경로당 있죠? 네네. 저기 안에 가서 물어보세요. 네. 네, 저기 갔어 물어봐요. 네, 저기 갔어 물어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사장님. 감사합니다. 저기 감사합니다. 제가 5시 전에 퇴근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. 네. 제가 들어봤어요. 들어보셨어요? 감사합니다. 대박. 이거 느낌 온다.